감아서 통과시켜줍니다. 같은 구멍 속으로 나왔죠.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긴 너프를 고리를 만든 후에 다시 한번 이 고리 속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짧은 너프를 안으로 넣어서 넣은 후에 이긴 너프를 당겨주면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죠? 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로프 매듭과 동일한 방법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입니다. 코리를 만들었죠. 통과시켜 줍니다. 밑에 있는 긴 로프를 감아서 고리 속으로 같은 방향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로프가 평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매듭을 설명해 보면 로프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손을 집어넣어서 아래 로프를 당기면 현재의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고리 속으로 넣어서 이 고리가 반대편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서 당겨주면 반대편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겨주면은 조금 전에 앞서 만들었던 매듭법과 동일한 매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11자 형태에 되어 같은 구멍 속으로 나란히 나왔습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듭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현장에서, 야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매듭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를 두겹 접어서 지지대에 회전 후에 매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감을 때는 이 고리를 잡고 회전을 시키면 더 쉽죠. 집어넣은 후에 고리를 살짝 당겨서 한번 회전을 시켜줍니다. 시킨 후에 두 고리를 집어넣어서 당겨서 살짝 흔들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쵸? 바짝 당겨줄까요? 쫙 당겨줍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감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로프를 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 고리 로프를 회전하게 되면 쉽죠. 한 바퀴를 더 회전을 시켜도 그렇죠? 안의 끝은 내부 쪽으로 도니까 꼬이지 않고 쉽습니다. 회전 후에 슬 한번 꼬아서 넣어주면 여기 자체에서 꼬은 자체에서 조임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마찰력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저항력을 배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면요. 이렇게 되면은 매듭이 완전히 쪼아지진 않죠. 네? 손 한번 회전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 자체가 당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항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겹을 접어서 지지대에 2회전 내지 3회전 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대를 한 매듭 3회 한 후에 취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한 매듭이죠. 설 3회 감습니다. 3회 이상 감습니다. 감았죠? 감은 상태에서 이두 개의 로프를 잡고 전체를 감싼다는 거죠. 여기서 옥매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됐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한 매듭을 해줍니다. 한 매듭이죠. 여기서 로프를 3회 감아줍니다. 로프를 3회 감아주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3회 감았죠? 두 개의 로프를 합쳐서 옥매듭을 해줍니다. 됐죠? 이 매듭을 3회 이상, 4회, 5회 많이 할수록 매듭 조임 현상이 강해지는 것은 당기면 당길수록 이 로프와 고정대에 밀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는 횟수가 강할수록 조임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지지대에 한 매듭을 한 후에 고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종의 올가미 매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올가미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지는 것을 올가미라고 합니다. 반대의 용어는 고정 매듭이겠죠. 고정 매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고, 올가미는 지금처럼 움직이죠. 자유롭게. 올가미 매듭법이었습니다.